오늘 행사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방역수칙 및 금일 행사에 이어서 방원욱 정담회의 시간계획에 맞춰 행사를 간소하게 치르게 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착공식 사회를 맡은 체육지원센터 체육시설 팀장 박용호입니다. 오늘 이 행사는 주민들의 건강 및 건전한 여가 생활을 위해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없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이 시작됨에 따라 착공식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착공식을 빛내주기 위해 참석하신 관내 기관 사회단체장님 그리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내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착공식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시의 발전과 시민이 주인인 이천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엄태준 이천시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천시 발전을 위하여 국정에 애쓰시는 송석준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시민의 대변자로 이천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종철 이천시의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천시와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인영 경기도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심의례 이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서학원 이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김하식 이천시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규화 이천시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상돈 장원 파출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박정옥 이천시 파크골프 협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덕환 장원욱 이장단 협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엄태준 시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송영환 장원욱 농업협동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유재웅 경기 동구 원예 농협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재창 장원욱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만희 장원욱 체육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천시 체육지원센터 소장 이태용입니다. 청리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경과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파크골프에 대한 관심과 이용자의 증가로 이천시에서도 파크골프장 신규 설치를 원하시는 시민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증가하고 있는 시민 여가생활 및 레저활동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청미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한강유역환경청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의 협의를 거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하천조명 협의를 하여 올해 9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10월에 시공사를 선정 오늘 착공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청미천 파크골프장의 규모는 2만 4천 평방미터로 가장 긴 파5홀이 130m, 9홀 두 코스, 총 18홀 규모로 이천시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내년 4월 완공을 목표로 멋진 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복하천에도 12, 9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보통 18홀 규모로 녹화천 파크골프장을 내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훌륭한 시설 조성을 위하여 양평군과 여주시 남한강, 음성군 생동역 하천에 조성되어 있는 파크골프장에 대하여 이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며 이천시 청미천, 복하천, 파크골프장은 다른 시설보다 더 멋지고 우수한 체육시설 시민들에게 보다 앞선 선제적 복지 실현을 위한 체육시설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렇게 의미 있고 기쁜 자리에서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파크 골프장 남부 지역에 조성하는 그 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시작을 알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도 쌀쌀한데 귀한 시간 내셔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와서 행사장에서 이렇게 얼굴 인사 좀 드리고 하는데 지역구도 아닌데 우리 그 비대위원님들이 다 오셨어요. 그래서 왜 그런 걸까 생각을 해봤더니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행사도 못해서 인사를 많이 못 드렸고 또 장원 지역에서만 활동하시는 게 아니라 아마도 우리 이천 전역에서 이렇게 또 영향력을 가지시고 활동을 왕성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해서 잘 오셨다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렇게 남부 지역의 파크골프장 조성을 생각하게 된 거는 시작은 우리 그 박정옥 노인회장님께서 제안을 주셨고 긍정적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데 늘 그런 것처럼 예산의 문제나 여러 가지 걸리는 게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장원 지역의 전덕환 우리 이장단 협의회장님 그리고 이만희 체육회장께서 아주 뭐 하루가 멀다 않고 전화를 주셔가지고 이거 꼭 안 해주면 정말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또 그동안 남부 지역이 많이 소외되고 그랬었는데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과감하게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균형적인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우리 복하천에도 똑같은 18월 규모의 파크 골프장을 이제 조성을 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내년 이제 봄이면 다 완공이 되겠지만 그거 외에도 동부권에 체육공원을 조성하면서도 또 한 곳이 좀 시간은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크골프장이 또 세워지고요. 또 호범면에 있는 그 덕병CC라는 골프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인홀 증설을 요구하면서 그런 신청이 있기에 그래도 골프장이 또 지역에서 사업을 해서 이렇게 또 돈을 벌고 하니까 지역에 대한 사회공헌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왕이면 좀 어르신들 스포츠가 요즘에 데이트볼에서 그라운드 골프로 또 그라운드 골프에서 파크 골프로 이렇게 전환되고 있고 체육 종목이 이렇게 다양화되는 것이 어르신들 건강에 꼭 필요하다 생각이 되어져서 그 덕평 CC에 대해서도 그렇게 요구했더니 기꺼이 또 이렇게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간 시차는 좀 있겠지만 좀 지나고 나면 이천에는 아주 근사한 파크 골프장이 네 곳이 마련이 돼서 아마도 전국에서도 파크골프 환경은 최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거듭 귀한 시간 내셔서 이렇게 기쁜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 연말에 또 건강상하기 쉬운 계절인데 건강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함께할 수 있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너무 오랜만에 뵙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장원, 이 아름다운 청미천변에 이렇게 멋진 파크 골프장 이렇게 또 착공식을 갖게 된 것을 온 시민들과 함께 충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각종 행사도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이런저런 차질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여러분들의 희생 덕분으로 이제 코로나도 이겨내고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이제 착착 진행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파크 골프장이야말로 우리 그동안에 많은 이천 시민들의 염원이었습니다. 특히 보다 활동력이 좋아지
늘어나시고 또 건강도 좋아지시고 어르신들의 그런 여망이 아주 컸던 것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의 노력 덕택에 오늘 이렇게 착공식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그 엄태준 시장님을 비롯해서 정재철 시의 의장님, 여기 우리 시의원님들 다 같이 힘을 주셔서 이렇게 또 시비를 이렇게 배려하셔서 우리 이천의 최초의 파크골프장이 바로 이곳에 이제 건설되게 됐습니다. 내년 봄이면 바로 이곳 또 북가천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이제 호법과 또 동북권에도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정말 미리 또 축하를 드립니다. 예, 저는 금년 초부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즐기던 조기 축구를 하는 대신에 이천시의 21개 산을 10번에 나눠서 시계 산행 그리고 내부의 작은 산까지 이렇게 한번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이천의 3대하천이라고 하는 북하천, 양하천, 송미천을 두 번으로 나눠서 6회에 걸쳐서 한번 이천 우리 처음 시작하는 지점부터 남한강 바로 그 남한강과 만나는 지점까지 걸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이곳 제가 청미천을 이렇게 저쪽 그 설성하고 난성 만나는 데서 삼합리섬까지 거닐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이곳을 보면서 우리 많은 분들이 그때 같이 동참한 분들이 우리 이천에 이렇게 한강보다도 더 넓어 보이는 이런 청미천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답니다. 바로 이 청미천은 바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르는 이 하천이면서도 또 바로 우리에게 많은 한을 남기는 하천 아니겠습니까? 바로 아래에는 수도권 규제가 없어서 뭐든지 자유롭게 들어오고 이 위쪽으로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공장이고 대학이고 각종 우리 필요한 시설들이 제약을 받는 곳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걸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올 연말이면 그동안 침체됐던 장원에 이제는 철도 시대가 열립니다. 그리고 지금 막혀있던 자동차 전용 도로가 이제 지금 설계가 한참 이제 마무리되어 가면서 이제 곧 이제 개통의 시대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점동에서 장원까지 자존심을 우리 상하게 했던 37번 막혀있는 국도가 연결되게 됐습니다. 바로 이제 장원의 그동안의 염원들이 하나둘 열리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수도권 규제 정말 우리가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서 바로 이 장원의 전성시대를 열 수 있도록 저 또한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파크골프장 우리 착공식을 축하드리면서 이제 올 한 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솔솔 풀리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종철입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처음이라는 거에 대한 의미를 상당히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가 인근 시군에 비해서 조금 늦은 경우는 있지만 또 이렇게 이천에서 처음으로 성미천 파크 골프장을 조성하게 됐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오늘 이런 결정과 또 진행 과정 속에서 많은 요구도 하셨고 결정하기까지 해주신 시장을 비롯한 우리 관계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파크 골프가 84년도에 일본에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일본에서 한 600여 개 단체가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 중국, 호주 등 각 선진국에서 지금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생활 스포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파크 골프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장비에 대한 부담이 없고 남녀노소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 스포츠로 지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스포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욱더 오늘을 시작을 해서 우리 이천 시민 많은 분들께서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함께 지원하고 또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경기도 농정해양위원장 김희영 도의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송천 파크골프 기공식 축하드립니다. 박종옥 회장님 노력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시비 100%, 10억을 여기 예산을 투입해서
흔쾌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신 엄태준 시장님하고 여기 정종철 의원님들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큰 장원의 선물 주셨는데 감사드리고 저도 경기도에서 장원 발전 위해서 열심히 또 특히 농업 분야를 맡고 있어서 농업에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장원의 무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하나, 둘, 셋! 이것도 어렵다. 다음은 김현주 사장님 대신 행사장. 네, 알겠습니다. 한번 벚꽃 찍죠. 어? 내가 국회에서도 300명이 이렇게 모여서 이게 그 검역 당국에서 두 번 2차 그 이거 백신 접종이 되면 잠깐 사진 찍는 건 허용이 된대요. 한 번은 쓰고 찍고 한 번은 벗고 찍었고요. 벗으시죠. 그럼 다 벗으시죠. 책임은 의원님의 지시입니다. 벗으세요. 네, 이거 우리 국회에서도 이렇게 입증된 거니까 혹시 두 번 안 맞으신 분은 빠지시죠. 이야, 이거. 화이팅 한번 하시죠. 화이팅. 자, 하나 둘 셋 화이팅.